보통 레이어드 커트가 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길이를 잘라놓고 층을 뭔가 더 주고 많이 주고 싶은데 이 길이를 확실하게 못 자르니까 계속 여기서만 맴도니까 손님이 원하는 층은 뭔가 이런 층인데 여기서만 자꾸 층이 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걸 자꾸 층을 못 내. 무서워서. 그러니까 자꾸 층이 이쁘게 안 나는 거예요. 층을 확실하게 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진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스타일 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이제 교육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서 교육생분들이 이 긴 머리 레이어드 커트도 한번 커리큘럼에 넣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오늘 긴 머리 레이어드 커트를 정말 쉽고 빠르고 실수하지 않게 자르는 법을 오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긴 머리 레이어드 커트 자르는 법 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팅을 먼저 할 건데요. 크게 두 파팅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언더 파트, 탑 파트 해서 관자놀이 정도 옆에 튀어나온 두 장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연결해서 뒤에 백 부분까지 그대로 언더로 가는 건데요. 그대로 네. 살짝 두 장 따라서 밑으로 이쪽 마찬가지 옆하고 동일한 비율로 해서 관자놀이 와주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길이 설정을 먼저 할 거예요. 길이 설정을 먼저 하는데 요즘 하는 긴 머리 레이어드 스타일의 이 포인트는 밑에는 무게감이 있어요. 그리고 겉에서 층이 확실하게 나서 층이 겉에서 이 볼륨을 확실히 주고 밑에는 무게감이 있어서 C컬 정도로 약간 무게감 있는 컬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예쁘니까 빌드펌 느낌으로 그래서 밑에를 너무 가볍게 층을 안 줄 거예요. 그리고 라운드 쉐입 자체는 라운드로 이 레이어 형태로 갈 거고 밑에 길이 먼저 설정을 할게요. 자 일단 길이 이렇게 잡으시고 길이를 먼저 자를게요. 우리가 라운드로 갈 거기 때문에 제 몸이 계속 옆으로 와야 돼요. 계속 와야 라운드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손가지 몸이 이쪽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살짝 라운드지게 사이드가 약간 짧아질 수 있는 길이로 이렇게 해서 낮추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쪽에 이쪽에 사이드 부분을 이렇게 라운드로 층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굴려 주셔야 내렸을 때 나중에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45도 정도 각도로 해서 라운드로 주시면 자연스러운 라운드가 형성되고 만약에 더 큰 라운드를 주고 싶다 각도를 이렇게 앞으로 다 당겨와서 이렇게 해서 라운드로 주시면 허시컷 라운드처럼 급격한 라운드가 형성돼요. 잘 생각을 하시고 적당한 라운드에 자연스럽게 라운드를 줄 거면 한 요 정도만 당겨서 이렇게 주시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이렇게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내려 주시고 내 몸이 옆으로 왔죠? 이상 와서 왼쪽을 잘랐을 때 잘랐던 그 각도와 손의 각도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크게 실수 없이 잘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아까 했던 각도대로 45도 해서 끝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라운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양쪽 길이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제 여기서 이 밑에 머리 숱이 많은 분들은 층을 약간 더 주셔도 되고 지금 저희가 밑에는 무게감 있는 스타일로 갈 거기 때문에 층을 많이 안 줄 거예요. 사실 숱이 많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더 층을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숱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그라 정도만 층을 낼게요. 네. 잡아서 그라라 하면 여기 45도 이 정도만 살짝만 이렇게 잡고 이 정도만 없애주세요. 이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끝이 살짝 볼륨감도 형성되고 가볍지 않게 좀 떨어지거든요. 적당한 라인이 네, 생기네요. 적당한 라인입니다. 적당한. 그 다음 부분. 가이드는 처음에 잘랐던 길이. 그렇죠. 처음에 잘랐던 길이. 길이대로 45도 정도만 내려서 여기 튀어나, 여기하고 여기 중간. 중간만 없애주시고 네.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늘 제가 얘기 드리지만 햄라인 부분이니까 네. 여기 자를 때는 그대로 온도 베이스로 자르시면 안 돼요. 뒤로 항상 당겨서 당겨서 뒤쪽으로 밀어줘야 되네요. 그렇죠. 제 몸쪽으로 약간 살짝 네. 밀어줘야 돼요. 뒤쪽으로 그래야 디렉션 되면서 그렇죠. 앞에가 길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도 크게 이제 파먹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겠죠. 맞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맨날 여기 파먹잖아요. 네. 아, 그게 이렇게 당겨서 잘라주면 안 파먹죠. 안전하게 갈 수 네, 있겠네요. 네. 어. 그냥 그대로 잘라서 밑에 층을 보고 잘라버리면 확 올라가요. 그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만 조심하셔도 커트에 네. 뭐 기본 틀이 안 무너져요. 맞아요. 그리고 사이드. 사이드. 여기도 와서 사이드는 다시 온베이스로 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온베이스로 가면 돼요. 어차피 햄라인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온베이스로 가서 다시 보도록 이렇게 해서 끝만 살짝 그라 정도만 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층이 많이 없이 자연스러운 그라 정도만 층이 나 있겠죠. 이쪽 다음 섹션 엄청 간단하고 네, 엄청 쉬워요. 빨리 자르겠어요. 네. 여기도 45도로 끝선 보시고 튀어나온 것만 잘라주시고 네. 여기 이쪽 어떻게 알았죠? 햄라인이니까 뒤로 당겨서 햄라인 부분 여기까지 잡아서 뒤로 당겨서 딱 나온 부분 정도만 살짝만 잘라주셔야 돼요. 이 조금 자르고 안 자르고가 층이 끝에 그라가 살짝 생기고 안 생기고 되게 차이가 많아요. 맞아요. 네. 여기가 막 뭉쳤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아, 이때 이런 거 안 제거해 주니까 이런 거구나. 그렇죠. 오. 그리고 사이드. 동일하게 온베이스. 온베이스 45도. 네. 저도 온베이스 해서 이 끝 정도만 이렇게 길어놓고. 이렇게 층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서 가볍게 이 각도로 해서 제일 밑에 거 보고 자르셔도 돼요. 라인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전체적으로 형태 자체가 이렇게 이제 사이드가 짧은 사이드에서 점점 약간 길어지게 이제 뒤로 가겠죠. 자 이제 탑 부분 내려주시고 바로 탑으로 넘어가는 네, 거예요? 네, 바로 넘어가도 돼요. 엄청 빠르다. 네, 오.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네, 좋다. 자 여기서 가르마 부분이 다 다르긴 하실 텐데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 위쪽을 얇게 섹션 한번 잡아주세요. 어디까지 잡아야 될까요? 탑 정도? 탑, 네네. 어. 정수리 부분 하지만 잡아서 약간 얇게 잡았죠? 네. 이거를 가운데로 이제 끌어와 주실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 머리 있죠? 네. 여기서 붙어있는 머리 이 머리가 이제 층이 되는 거예요, 층. 그래서 이 머리에 층을 얼마나 줄 거냐, 그거를 떨어뜨려서 확인하시고, 아, 요 정도에서 층을 주면 되겠구나 하고 그 층의 길이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보통 레이어드 커트가 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길이를 잘라놓고 층을 뭔가 더 주고 많이 주고 싶은데, 이 길이를 확실하게 못 자르니까 계속 여기서만 맴도니까 손님이 원하는 층은 뭔가 이런 층인데, 여기서만 자꾸 층이 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걸 자꾸 층을 못 내. 무서워서. 그러니까 자꾸 층이 이쁘게 안 나는 거예요. 층을 확실하게 내야 돼요. 층을 확실하게 내시려면 이걸 보시고 이 끝머리 맨 밑에가 그쵸? 기준인 거죠. 제일 밑에 머리 기준 네. 해서 이걸로 아, 나 이 손님이 여기부터 층을 원해. 그러면 거기 대고 과감하게 자르셔야 돼요. 어. 네,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이건. 처음에 약간 좀 너무 과하지 않을까 싶으면 약간 살짝만 좀 길게 해서 잘라주세요. 과감하게. 과감하네요. 네. 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 연결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뭉툭하죠? 네. 그러면 살짝 한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코너를 살짝 없애주셔. 튀어나온 것들. 네. 그러면 약간 뭉툭한 느낌이 좀 이제 없어지거든요. 네. 다 이제 없을 거에다가. 그 다음 순서. 백. 바로 백으로 가요? 네, 바로 어. 백으로 오세요. 오, 이거 되게 좋다. 백 네. 오셨죠? 네. 그러면 이 레이어드 컷에 드라이 했을 때 예쁜 펌이나 드라이 했을 때 가장 예쁜 길이는 총 기장에 내렸을 때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한 요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에서 떨어진 게 제일 예뻐요. 그러면 그것도 설정을 해서 이대로 잡아서 3분의 2가 어디냐 요 정도 보시고 아 요 정도 되겠구나 이것도 그냥 과감하게 자르세요. 바로 위에서 가이드를 네. 만들 수 있으니까 편하겠다. 네, 파먹을 일이 없겠네요. 네. 그러면 벌써 이제 이런 층이 형성이 됐죠. 네. 그리고 앞부분과 백부분을 잘랐던 부분 중간을 연결을 한 번만 해주세요. 튀어나온 것만 살짝 연결. 그러면 이제 탑 끝. 네. 이제 탑 길이, 가이드 길이 설정 끝.
층이 벌써 생겼네요. 네, 이제 중간에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이제 연결하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네.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두상 따라서, 이렇게 색전 후대각으로 해주시고, 제일 밑에 머리와 여기 머리 중간만 연결해서 없앨 거예요. 앞으로 당겨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이건 무시하시고, 여기 중간만 이렇게 끝하고 연결해 주세요. 연결. 여기 끝이죠? 잠깐만. 이렇게. 와, 이거 엄청 편하다. 네. 그럼 벌써 이제 여기 연결된 거예요. 네. 아, 우리가 이 라인 잡는 거 엄청 어려웠거든요. 어렵죠, 어렵죠. 라인 아. 잡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여기 이 길이를 못 자르니까 네. 층을 계속 못 내는 거예요. 그렇네. 네. 그러려면 위에 여기를 확실한 층을 내놓고 여기와 여기를 연결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파먹을 일이 절대 없잖아요. 절대 없죠. 절대 없죠. 와. 그리고 그 다음 섹션 또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완전 꿀팁이다. 여기를 이제 할 때 너무 앞으로 다 당겨버리면 여기 많이 안 잘려요. 그래서 그 한 단계 정도 전까지만 당겨서 아까 이렇게 해서 잘랐잖아요. 네. 그러면 한 요 정도만. 살짝 올려주는 네. 거네요. 살짝 각도 이렇게. 그래서 또 나오잖아요, 이거. 네. 없애주시고. 보시면 여기도 같이 이렇게 층이 돼 있겠죠. 오. 다음 백까지 백도 동일하게 네 백도 네. 동일하게 살짝 전까지만 이렇게 당겨서 보이시죠? 네 약간 살짝 컨케이브 느낌 나게 약간 이렇게 손 길어지게 잘라주시면 돼요. 살짝 길어지게 그래서 뭔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블런트로 확 잘라버리지 마시고 어차피 끝이 질감 처리돼서 빠지는 게 예쁘니까 이렇게 포인팅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크게 라인 실수 안 해요. 진짜 간단하고 쉽다. 네. 그리고 이제 백. 백은 그냥 온베이스로 이제 잡아주셔도 돼요. 어차피 백머리가 앞으로 다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백에도 이제 층이 가야 되니까 이 각도대로 하시면 백 처음 우리가 잘라놨던 위에 가이드 보이죠? 네. 그리고 밑에 우리 잘라놨던 부분이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중간만 또 연결해 주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중간만 연결. 여기 여기까지. 보이시죠 여기. 네. 하고 요거 첫 스타트. 처음과 끝에만 보고. 그렇죠. 중간만 약간만 길어지게끔 연결해 주시면 돼요. 살짝 컨케이브 형태로. 그 형태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연결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알아서 이렇게 치중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시 또 백 밑에까지 길게 잡으세요. 그래야 밑에 가이드가 보이니까. 자, 여기서도 정확한 가이드 다시 탑 만들어놨던 여기. 네. 그리고 여기 끝에 여기 네. 그 중간만 이제 없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다 연결이 이제 된 거예요. 섹션을 얇게 떠서 커트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실수를 많이 해요. 맞아요. 네. 긴 머리는 크게 떠서 어차피 크게 잡으면 다 당겨주는 머리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네. 형태가 가장 중요하죠. 네. 어느 정도 내가 층을 주고 어느 정도의 길이 설정만 잘 한다고 하면 충분히 긴 머리는 다 예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따라주시고 이렇게 그럼 벌써 이렇게 어느 정도 무게감이 나오죠. 네. 이렇게 이거 그냥 빨리 자르면 5분에 자를 수 있겠다. 아, 정말 빨리 자를 네. 수 있죠. 사이드. 근데 되게 이뻐질 것 같아요. 이게 네. 느낌 자체가. 사이드 머리 어떻게 했죠? 아까 이렇게 다 끌어왔죠. 네. 처음과 끝만 연결. 끝 보이시죠 네. 여기. 네. 여기 보이죠 지금. 네, 딱 보여요. 처음, 끝, 중간. 그러면 얘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겠죠. 형태 자체가.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얘도.
그래서 두 번째는 조금 더 올려서 약간만 너무 저쪽으로 하지 말고 약간만 이쪽으로 내 쪽으로 살짝 사이드 베이스 느낌으로 치면 이렇게 또 나오죠.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살짝만 앞으로 없어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형태. 이 우리가 라인 잡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사실 어렵죠, 어렵죠. 이렇게 하면 진짜 네, 편하겠다. 네. 여기서도 확실한 층을 줬으니까 알아서 층층층 되겠죠. 네. 요즘에 이런 머리 허그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허그펌을 해달라고 하는데 다들 여기서 층을 못 내니까 층이 여기서만 놀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쁘게 볼륨이 전혀 안 살아요. 볼륨 살려면 확실한 층을 줘야 돼요. 층을 내놓고 드라이를 해줘야 에스컬러 넣어줘야 넘어가는 빌드펌 느낌이 난다는 거지. 정리해보면 이거네요. 펌이 예쁘려면 3분의 2 정도 층이 그렇죠. 예쁘고 라인 확실하게 잡아주고 확실하게 잡아주고 밑에 무게감 제일 밑에 언더존 머리는 무게감을 약간 두시고 층 많이 주지 마시고 하고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게 여기 연결 한번 해줘야 돼요. 백과 사이드 백과 사이드 백과 사이드 한번 이렇게 주시고 왜냐면 우리가 여기 당겼고 여기는 언더베이스 같기 때문에 중간이 길게 나오는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이런 것만 살짝 없애주세요.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연결만 가로로 체크한다는 그렇죠. 개념으로 체크한다는 느낌으로 네. 그냥 여기서 살짝 연결만 어차피 사이드와 이 백은 따로 공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공간이다. 서로 사이드는 이렇게 올 거고 뒤에서 따로 머리가 놀기 때문에 그걸 뭔가 무조건 다 연결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모든 커트가 다 그래요. 또 백과 사이드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중간 부분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거네요. 뭔가 튀어나온 게 있으면 그것만 이제 없애주시면 돼요. 여기도 한번 사이드와 백 중간. 너무 블론트로 정직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정직하게 라인. 하려고 하면 계속 실수해요. 맞아요. 자꾸 머리가 짧아져. 자연스럽게 네, 그냥 커트는 연결한다고만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연결.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베이스 컷이 끝났어요. 자, 이제 여기 앞머리 제가 자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여기 볼륨 딱 층이 있으니까 잡히죠? 금세 가벼워졌어요. 여기 이제 C컬러 해주면 어때요? 빌드펌 느낌 바로 나오죠? 네. 오. 이게 여기 층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층이 없으면 이렇게 못 나와. 층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요즘엔 층을 낼 때 확실히 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층 내는 거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무서워하지. 보통. 맞아요. 근데 층 내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럼 기술이 안 늘어. 한번 층 잘못 냈다가 손님한테 한번 된통 당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층을 못 내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 제가 맞아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면 본인 실력이 못 늘어요. 근데 과감하게 내가 낼 때는 내야 돼.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층을 많이 내는 추세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층을 내야 돼요. 네. 아우,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꿀팁이에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앞머리 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일단 보통 앞머리 쏟아지는 이 양을 좀 보시고 어디까지 쏟아지는지 잘 체크하시고 보통 눈썹 끝선 정도까지 이제 보통 이제 가요. 이렇게 해서 앞머리 따로 이제 내실 경우에 여기도 뷰 잘 맞추셔서 양쪽 밸런스를 확 체크하시고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네요?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일단 삼각형 만들어주시고 끝나야 될 부분의 길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연결돼서 끝나는 부분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자르실 때 긴 길이를 먼저 자를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모아주세요 가운데로 모아서 자르게 되면 나중에 알아서 살짝 길어져요. 그래서 이걸 좀 긴 길이로 짤 때 제일 이쁜 길이는 마네킹이나 좀 그렇긴 한데 보통 사람 여기 턱선 턱선 정도 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거 자를 때 애초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아예 삼각형 산
산이 되게 네. 네. 그러면 자연스러워지죠. 더 알아서 이렇게 더 길어지겠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길어졌죠, 그냥. 네. 아주 이렇게. 길어지게 만들어 두시고. 이게 제일 긴 길이에요, 앞머리에서. 네. 자, 그리고 가운데 작은 삼각형 만드세요. 가운데. 주시고. 가운데 작은 삼각형 만들었죠? 조그맣게. 네. 여기가 이제 앞머리 첫 시작하는 부분. 이제 보통 이렇게 긴 머리에서 드라이해서 광대 살짝 가리면서 예쁘게 드라이 할 수 있는 길이는 코, 코와 인중. 그 정도 선에서 잘라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길이죠? 그렇죠. 네. 제일 분위기 있고 예쁜 길이에요. 네. 이쪽으로 넘어와서 중간만 없애면 끝나요. 그래서 잘 펼쳐서 이렇게 드시고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자르셔도 돼. 아니면 이렇게 가셔도 되고. 네. 한 번에 잘라볼까? 자, 어때요? 알아서 됐죠? 네. 알아서 끝난 거야, 여기. 앞머리 길이. 오. 여기. 금방 예뻐졌는데요? 보시면, 여기, 여기 중간 있죠? 네. 이 끝 길이만 살려두고, 그냥 중간을 과감하게 그냥 없애야 돼. 과감하게. 이 과감하게 없앨 때는 없애야 돼. 네. 이걸 많이 무서워하시잖아요? 그쵸. 네. 끝난 거예요. 벌써 끝났어, 앞머리. 네. 여기서 뭔가 약간 수심하는 분들은 무거워요, 끝이. 그러면 그대로 들어요, 이렇게. 그대로 들어서, 살짝 요거 있죠? 요 끝에 요거 길어지게 요렇게 같이 층만 내. 층을 살짝 내주는 거예요. 살짝 내. 그럼 끝에 바로 가벼워졌죠? 네. 요것도 그대로 들어요, 그대로. 그대로 들어. 그래서, 이면 살짝 연결. 살짝 그냥 약간만 없어진다는 느낌으로. 너무 네. 막 많이 자르면 또 갑자기 너무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약간 감각으로 해서 내려주면 가벼워진 거예요. 끝 선 자체도. 훨씬 더 가벼워요. 자, 그리고 가운데가 좀 무겁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서 요 코너, 요거. 요거 약간 없어요. 코너만 정리.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너 정리해주는 네. 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형태는 잡힐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치, 이렇게. 그렇지. 넘어가면서 이렇게. 오, 좋은데요. 그래도 무겁다. 그러면 수정리 해서도 되고 네. 이걸 이렇게 잡아서 이런 데를 약간 포인팅으로 살짝 좀 없애줘도 가벼워져요. 사람 모량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질감 정리 알아서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또 연결해주고 싶으면 뒤에 머리 좀 끌고 와서 아까 했던 방법대로 그렇죠? 그냥 살짝 이렇게 있는 것만 살짝 너무 이걸 막 잘라버리시면 안 돼요. 네. 살짝 연결만 한다는 약간 생각으로. 연결만 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포인팅으로 살짝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냥. 그거 알아서 다 자연스럽게 연결돼. 네. 이제 말려서 질감 네. 처리는 할 거예요. 층이 생기니까 확실히 이쪽 부분에 그렇죠. 볼륨이 탁 생기면서 예쁘네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은 빌드펌 느낌이 이렇게 되고 이제 또 드라이 싹 돼가지고 예쁜 그렇죠, 느낌 그렇죠. 나오잖아요. 요 층이 있어야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머리 말리고 질감 정리하면 끝이네요. 네네. 머리 말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린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괜찮은 느낌이 날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밑에는 무게감이 좀 있는 머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게감을 한번 주고 여기에서 살짝 자연스럽게 이제 볼륨이 좀 들어갈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밑에 무게감을 이렇게 따로 두껍게 주고 싫다. 그럴 경우에는 중간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오늘 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밑에 무게감을 주는 머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디스커넥션 느낌은 날 거예요. 커트 끝나면. 네. 보시면 여기 위에가 숱이 많아서 좀 무거워요. 좀 가볍게 약간 수정을 좀 할 거예요. 네. 잡으셔서. 저 같은 경우 약간 업슬라이싱을 좋아하는데, 여기부터 확실히 없애고 싶은 부분부터 뿌리부터 올라가시면서 겉단으로 갈수록 약간 위로 올 거예요. 겉단은 질감처럼 여기부터 해버리면 나중에 팍팍 올라가니까 이 중간 밑에부터 깊게 들어갔다가 위로 갈수록 약간 빠지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깊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로 갈수록은 바깥으로 좀 빠지게 밑에서는 깊게 올라갈수록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이렇게 빠지겠죠. 네,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질감을 정리해주는 그렇죠. 거네요. 슬라이싱으로 질감을 정리해주는 거. 여기는 끝 정도만 이렇게. 아니면 이게 위험하다 겉단 같은 경우 남겨두시고 안쪽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 겉단 같은 경우 이렇게 포인팅으로만 해서 질감 정리해주셔야 겉에가 안 튀어나와요. 겉단 같은 경우는? 겉단은 꼭.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안쪽에서 깊게 들어갔다가 계속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가죠. 끝에는 이 겉단은 포인팅 한다는, 포인팅 질감 처리 한다는 느낌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볼륨감이 속에 공기감이 형성이 돼서 드라이하거나 뭘 했을 때 훨씬 더 예뻐요. 네. 이렇게 올라가시고 이렇게. 이것도 연습 많이 해야겠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지겠죠. 네. 클리닝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나오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지셔도 돼. 네. 튜닝 사실 치는 방법은 다들 엄청 다양하게 다 하시기 때문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점점 겉단으로 그쵸. 갈수록 겉단으로 조금만 갈수록 이렇게 조금만 갈 수 있게 이런 느낌으로. 질감 처리 같은 경우는 모발 양 보면서 한 단 한 단 보면서 하시면 돼요. 무조건 다 질감 처리해서 없애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좀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만졌을 때, 봤을 때. 그리고 그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손님한테 물어보세요. 느낌 어떠세요 지금? 한번 만져보시고 결감이 지금 어떠신지. 거기서 손님이 아, 저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경우도 있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님이 원하는 그 질감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고 아 여기서 여기 좀 무겁죠? 그 부분 좀 쳐드리면 돼요. 긴 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슬라이싱 처리해주는 게 좀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깎여서 끝이 가볍게 예쁘게 떨어지니까 슬라이싱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공기감이 좀 있어도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오려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렇죠. 되는 거네요. 다물어주면서 이것도 교육생분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잘 보여드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잘라겠다 보통 중간에서부터 잘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렇게 오려가면서 그럼 시작 자체를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해서 다물면서 여기서부터 깎여야 돼 이렇게. 여기부터 하면 여기부터 잘 안 깎여요. 그래서 시작은 약간 위에서부터 하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오려주셔. 내려오면서 오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는 없어지겠죠. 네. 마찬가지. 보시고.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 정도 이렇게 없앤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 그러면. 중간이 가벼워지네요. 네, 중간이 가벼워지죠. 네. 끝이 좀 약간 얄쌍하게 빠지겠죠. 항상 겉단은 질감 정리를. 겉단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거나 조금만. 안 하거나 끝만. 끝만. 중간 질감 처리는 하시면 안 돼.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오면서 깎아주고 내려오면서 깎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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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네. 그래도 무겁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살짝 모량 박으면서 주시면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겠죠. 오. 이렇게만 해놔도 그냥 볼륨 바로 살죠. 감기네요. 감기죠. 슬라이싱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에 여기 무겁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끝머리는 꼭 겉단은 이렇게 끝머리만 포인팅 커트. 끝머리만 질감 처리 포인팅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초핑으로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편하신 방법대로. 선생님도 다 편하신 방법이 있을 테니까. 앞머리 무겁죠? 앞머리 이제 가볍게 할게요. 앞머리도 겉단 부분 정도는 좀 조심하시고 잘못해서 하면 안 되니까 앞머리도 뭐 살짝 이런 식으로 끝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앞머리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딥하게 포인팅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딥하게 포인팅으로 그렇게 해야 중간에 튀어나온 머리들이 이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딥 포인팅 그럼 훨씬 가볍죠 이렇게. 네. 그것만 좀 해줬는데 확실히 가벼워졌죠. 확실히 다르다. 이래서 커트는 진짜 질감 정리가 질감 정리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질감 정리. 여기 약간 무거운 느낌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잡아서 어떻게? 딥 포인팅. 근데 겉단은 안 자르셔야 돼. 네. 제일 윗길이는 자르지 마시고 중간만 좀 없어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 그러면 확실히 아까보다 조금 잘랐는데 약간 좀 가벼워진 느낌이 있죠. 아까처럼 슬라이싱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썰으셔도 돼요. 오. 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가 지금 가위 방향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깎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어. 여기서. 아까 저쪽은 이렇게 했는데, 네. 이쪽은 이렇게 사실 들어와야 정확한 이런 방향의 슬라이싱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겉단은 놔두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은 이렇게 깎여야 되니까, 네. 슬라이싱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깎아주셔야 돼요. 살짝 깎듯이. 이렇게 해야 미세하게나마 살짝 이쪽으로 안긴다는 거지. 오, 이렇게 되네요. 그치, 그치, 그치. 오, 이쁘다. 자, 겉단, 어떻게 하라고 했죠? 겉단은 디포인팅. 끝만 디포인팅. 끝쪽만. 끝쪽만 디포인팅. 첫단 항상 자르지 마시고. 네. 첫단 자르면 머리 잘리니까, 길이가. 제일 윗머리는 자르지 마시고, 중간에. 중간중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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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만. 이거 보시고, 그냥, 중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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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질감 처리가 돼 있으면 손으로 만졌을 때, 모양 형태가 좀 더 잘 잡혀요. 바로 나와요. 그래서 질감 처리를 해야 돼. 옆에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만 이제, 손으로 살짝 이렇게 해도, 훨씬, 네. 이제 좀 잡히겠죠. 우와. 앞머리도 약간 이렇게 될 거고. 모양이 바로 나오네요. 이런 느낌. 끝에 이제 C컬로 드라이 해줄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맨날 여기 중간을 항상 연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볼륨 자체가 죽어 보였었는데 이렇게 디스커넥션 주니까 여기는 퐁 살고, 살고 여기는 이제 컬만 넣어주면 그쵸. 고급스럽겠다. 네. 저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 층을 네. 조금만 내니까 이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진짜 층을 낼 때는 확실하게 내줘야 하구나. 요즘에는 허시컷 원하는 분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허시컷은 층을 못 내면 절대 모양이 안 나와. 빌드펌과 허시펌을 원한다 그러면 층을 확실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내주셔야 돼요. 질감 처리도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고객님들께서 네. 빌드펌이나 이런 거 원하면은 지금처럼 컷 해준 다음에 그냥 그렇죠. 컬만 말아주면 컬만. 되는 거네요. 펌만 해주면. 펌 하실 때 끝에 한 22호 정도에서 C컬만 주시고 이렇게 잡아서 22호나 24호 정도로 이렇게 리버스로 이렇게 말아주면 훨씬 좋아요. 두 바퀴 이상 정도 말아주시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여긴 C컬 돼 있고 얘는 살짝 S컬 있으니까 뒤로 넘기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게만 해줘도 빌드펌은 다 성공해요. 만약에 허시펌이다 그러면 다 C컬만 감기는 느낌으로만 그쵸, 그쵸, 그쵸. 이제 드라이만 끝이네요. 네, 드라이 해서 마무리 네. 스타일링 한번 볼게요. 오늘 너무 좋은데요?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원장님 머리 너무 예쁜데요. 레이어드 컷을 이렇게 간단하게 네.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정말 잘 배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레이어드 컷 배워봤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지금 층을 주니까 이렇게만 살짝만 만져도 어때요? 볼륨 확 살죠? 네. 요즘에 손님들이 이런 느낌 좋아해요. 뿌리 살려주고 옆에 여기 볼륨 딱 살고 끝에 자연스럽게 C컬 정도만 이런 느낌으로 레이어드 컷이 컷 자체가 안 해보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층 내는 방법만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층만 내주시면 예쁜 스타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주 많이 보시면서 연습해주시면 내게 될 거니까 시청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네.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혹시 교육 원하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랑 공지에 올려드리니까 체크해보시고 일정 맞으시면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나와주셔가지고 스타일 보여주시면 너무 구독자님께 도움 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감사 잘 봤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